2월 5일 화요일 서울코트입니다. 오늘은 강백클럽 장이웅 조성간대 표찬혁 안용주 선수의 게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수 소개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서브를 넣고 있는 표찬혁 선수, 오픈부 1회, 신인부 2회 우승자이고, 올해 처음으로 열린 대회죠. 제주도, 뭐였더라? 하여튼, 제주도에서 열린 대회에서, 지난주인가? 그때 입상을 했습니다. 본인이 에이스로 입상을 했습니다.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강백의 대세 중에 한 명입니다. 아, 장이훈 선수의 다운더라인 포핸드 아주 멋졌습니다. 표찬혁 선수는 포핸드 백핸드 스트로크 아주 파워있게 구사를 하고 발리도 탄탄하고 발이 아주 빠릅니다. 보시면은 계속 전진을 하면서 발리하면서 전진을 하면서 좀 압박하면서 공격적으로 발리를 합니다. 그리고 표찬혁 선수와 페어를 이루고 있는 안용주 선수는 현재 강백클럽 회장님이십니다. 아, 나이스 로브. 아, 장이훈 선수의 나이스. 아주 허를 찌르는 로브입니다. 용주 형님은 현재 강백클럽 회장님이시고 키가 크세요. 그래가지고 큰 키에서 나오는 서비스와 그리고 파워 있는 포핸드가 아주 일품이십니다. 다음으로 여기 이제 상대편에 아 나이스 발리 조성간 선수의 좋은 발리입니다. 각도가 잘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장이웅 선수는 오픈부 1회 신인부 1회 우승자이고요. 작년 강백클럽 회장님이셨습니다. 아주 탄탄하고 끈끈하게 치시고 굉장히 날카롭게 치세요. 이렇게 볼빨이 아주 세거나 그렇진 않으신데 날카롭게 치시고 발리도 탄탄하고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분이십니다. 나이스 발리. 그리고 장이웅 선수와 페어를 이루고 있는 조성간 선수. 아, 나이스 스매싱. 조성간 선수의 나이스 스매싱입니다. 사실 지금 저기 중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조성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제가 그 게임 찍으면서 동시에 막 혼자서 떠들면서 막 해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게임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설을 좀 입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성간 선수 같은 경우는 제 자랑입니다만 뭐 좀 어색하네요. 근데 저기 신인부 1회 우승자이고 비랭킹이지만 그래도 큰 대회인 아디다스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탄탄하게 치는 편이고요. 어느 정도 볼빨도 있고 뭐 빠지는 게 특히 없습니다만 뭔가 2% 부족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좋은데 뭐가 부족해요 이러더라고요. 다비드 고팽? 뭐 이런 아니 뭐 다비드 고팽 맞나요? 데이비드 페러? 뭐 이런 약간 좀 뭔가 잘 치는데 부족한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뭐 하여튼 그래도 뭐 강백클럽의 젊은 축으로 그래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3대1로 앞서가는 장이웅 조성간 조의 이제 조성간 선수의 서브가 계속됩니다. 조성간 선수 서브는 뭐 조성간 선수는 조금 저기 오늘 제가 중계하니까 좀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지네요. 몸이 좀 퉁퉁한데 뚱뚱해요. 그래서 부상이 좀 있는 편인데
요즘에도 무릎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몸이 비교적 유연한 편이고 생각보다 좀 발도 빠르고 운동신경이 좋습니다. 제가 원래 옛날에는 농구도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는 농구 동아리 했어가지고 일본도 갔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아, 네, 조성관 선수의 좋은 발리입니다. 안용주 선수가 좋은 앵글샷을 보여줬는데 역으로 다시 앵글을 놨습니다. 조성관 선수 서브, 표찬혁 선수 리턴. 아, 나이스 백핸드. 네, 네. 들어왔. 네, 아직 내용이 있어요, 게임이. 네. 4대1로 앞서가는 조성관, 장희웅 페어입니다. 표찬혁 선수 서비스. 찬혁이 형은 올해 아주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아주 굉장히 테니스를 진지하게 열심히 치는 선수고요. 페어도 잘 먹고 나가더라고요. 주변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나 봐요. 서비스가 아주 강력하진 않습니다만은 일정한 폼으로 원하는 코스로 딱딱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속해 있는 저희 강백 클럽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명문 클럽인 강백 클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백 클럽은 94년 7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창단했고요. 올해로 이제 25년 된 아주 전통의 명문 클럽입니다. 올해 초에 그래서 25주년 신년대를 성대하게 치렀고요. 실력이 제가 느끼기에는 전국 최강 클럽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탄탄하고 기본기들이 다 좋으시고 전체적인 실력이 굉장하시고, 물론 이제 탑티어에 있는 뭐 슈퍼급 선수들도 계시지만 나머지 선수들도 아주 탄탄한, 지금 보시는 선수들은 약간 강백 내에서는 한 중간에서 중간 중상위권 정도, 이제 찬혁이 형은 물론 이제 상당히 잘 치는 축이지만 그 정도 선수들인데 게임 내용 보시면 그래도 탄탄하게 끈적하게 진행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강백클럽은 94년에 창단해서 초대 회장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장남용 그 당시 이제 회장님, 뭐 이덕구 부회장님, 최성현 총무님, 뭐 이런 분들이 그 당시 그 테니스 코리아인가 그 잡지에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신생 96년도에 발행된 잡지였는데 신생 클럽이지만 상당한 실력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하면서 장남용 고문님, 이덕구 고문님, 최성현 고문님, 또 뭐 서영숙 여사님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김재철, 그 당시에는 이제 신진 세력으로 김재철 형님하고 조재용 형님도 막 나오시고, 장남용 고문님, 이덕구 고문님도 마찬가지지만,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작년부 전국 랭킹 계속 뭐 1위, 2위 막 계속 하시더라고요. 아주 레전드 중에 레전드 분들이십니다. 장남용 고문님, 이덕구 고문님. 이덕구 고문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거의 매일 운동을 나오시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장남용 고문님도 운동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근데 그래도 행사 때 꼬박꼬박 나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찬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후배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고 있는 전통의 레전드들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강백클럽의 회장은 안용주 회장님, 저기 이제 포에서 리턴을 하고 계신 안용주 회장님이 강백클럽을 지금 이끌고 나가주시고 계시고, 박천식 부회장님, 유혜열 총무,
윤현탁 경기이사, 박광수 상조총무, 이렇게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대클럽은 정말로 화합을 강조하면서도 경기에 있어서는 끈끈하고 집중력이 좋고 모두가 강대클럽 그 단체전 같은 때 이렇게 보면은 구호가 있거든요. 구호가 뭐냐면 약간 좀 오글거리긴 하는데 자비 없는 강함으로 강백의 이름으로,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 없는 강함으로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운동하는 그런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비 없다는 게 뭐 이렇게 unfair하고 좀 이렇게 싸가지 없고 이게 아니라 항상 집중하고 강하게 치고 그리고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 없는 강함으로 강백의 이름으로. 현재 좀 강백은 한 밴드에는 한 60여 명 정도 계신데 활동하는 회원은 한 제가 얼추 계산해보니까 45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주요 선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많이 나오시고 좀 대회 시합도 많이 다니시는 분 위주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자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공기훈, 권혁선, 박천식, 이창훈, 실업 선수까지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도자임에도 저희 이제 순수 동호인 회원들과 아주 스스럼 없이 게임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매너도 좋으시고, 조금 볼 잘 치면은 조금 바이스들한테 조금 잔소리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주 다들 매너가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이런 지도자분들 계시고 또 탑티어급 선수들이 뭐 김일웅, 레전드 중에 레전드죠. 김일웅 선수, 송재환 선수, 오영식 선수, 고은섭 선수, 뭐 권재현 선수, 김성철 선수, 그리고 최현영 선수, 그리고 요즘에는 잘 운동 안 하시는데 김동수 형님, 현영이도 요즘에 좀 아기가 나와서 운동을 많이 못하지만 탑티어급 아주 최상위권 선수 중에 한 명이죠. 또 뭐 표찬혁 선수, 유동식 선수, 유호명 선수, 그리고 뭐 김영철, 김동민, 신용석, 박광수, 서재형, 전태중, 장이용,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중상위권, 중간급에서 중상위권 탄탄하게 치시는 분들입니다. 다들 김승배 선수, 김재철 선수, 또 누가 있죠? 그리고 뭐 이제 신인부 우승하고 또 약간 그 정도 레벨에서는 류혜열 선수, 최병준 선수, 박지호 선수, 그리고 주재갑 선수, 그리고 지금 중계를 하고 있는 조성간 선수, 뭐 이정훈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대회 시합 많이 다니시진 않지만 뭐 문강진 선수, 전태인 선수, 남명원 선수, 이종갑 선수, 석상도, 신대인, 주재위, 뭐 또 장주영, 이기호 회장님, 뭐 박성동 형님, 박종훈 형, 한영태 형님, 만식, 조만식, 박시백 형님, 윤정재, 뭐 이렇게 상당히 많죠. 이런 분들이 다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회 시합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강백클럽은 매일 운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트에 많이 나오시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강백클럽은 지금 너무 경기 중계 안 하고 강백클럽 소개만 하는 것 같은데, 경기는 뭐 지금 몇 대 몇이죠? 하여튼 네 아웃. 아, 네, 아깝습니다. 용주 형님이 포핸드는 상당히 강력하게 치시는데 백핸드 쪽은
이렇게 슬라이스로 좀 담가준다든가 로브로 처리를 많이 해주십니다. 다시 강백클럽 소개를 좀 드리자면, 오늘 작정하고 좀 강백클럽 좀 홍보를 좀 하려고요. 제가 왜냐면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강백클럽이고, 강백클럽이 조금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치는 스타일 타풍이라고 할까요? 타풍? 치는 스타일 타풍. 타풍이 막 볼빨이 엄청 세고 막 이렇게 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강백클럽을 뭐 좀 수비적이다, 뭐 이렇게 너무 좀 수비적이고 뭐 그렇다, 이렇게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다른 클럽 선수들도 얘기도 들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리를 추구하는 테니스고, 끈끈하게 항상 집중력을 잃지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습 경기임에도 굉장히 승부욕이 다들 불타시고, 내용이 항상 이렇게 끈적끈적하고 쉽게 물러서질 않습니다. 뭐 이렇게 요즘에 젊은 동호회분들은 저도 좀 부럽더라고요. 볼빨이 굉장히 세고 뭐 그냥 아주 볼 받아보면 손모가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볼들을 구사를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제가 좀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볼을 치는 분들을 좀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이태리 뭐 마세라티 이런 차라고 생각한다면, 강백의 테니스는 약간 뭐 벤츠나 BMW 그런 독일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물론 이런 차들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입니다만,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실리가 아주 뭐 실리를 챙기는 그런 아주 탄탄한 차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두 종류의 차 물론 다 좋은 차들입니다만, 강백은 조금 더 독일 차에 가까운 그런 클럽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탑티어급 슈퍼급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희룽, 송재환, 오영식, 뭐 고은섭, 권재현, 뭐 정확하게 뭐 슈퍼는 아닙니다. 뭐 김성철, 최현영 이런 탑티어급 선수들은 뭐 항상 그 성적이 많이 나고, 작년, 재작년 예를 들면은 어떻게 보면 비랭킹이지만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아디다스에서 영거프 강백 클럽이 우승을 가져갔고, 오픈부, 뭐 신인부, 그리고 서울컵도 강백의 이제 송재환 선수가 이제 우승을 했고, 뭐 매년 보면은 아주 뭐, 그 박강수 선수가 작년에 신인부 또 랭킹 6위에 랭크가 됐고, 탄탄한 정말 잘 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볼빨이 좋은 선수들한테 좀 가끔 좀 이렇게 크게 질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선수들 터지면 사실은 좀 맞기 버거울 때도 있거든요. 작년에 그때 건강관리, 여기 올림픽공원에서 건강관리 때인가, 이제 강백에서 송재환, 김성철 페어가 에이스 페어로 나갔었고, 신용수, 권지현 페어도 나갔었는데, 여기도 에이스 페어인데, 그때 이제 안양에 엄청 잘 치는 선수한테 이제 두 팀 다, 날라갔어요. 그때 좀 보면서, 아, 우리 저기 강백에 그래도 에이스 페어, 에이스 형님들이신데,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무시무시하게 치더라고요. 그 안양 선수가. 그럼에도 저는 강백 테니스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운동을 모두 진지하게 치시고 열정적이고 승부욕도 강하시고, 정말 전국 최강의 클럽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 프로농구 NBA의 그 보스턴 셀틱스라는 최고 명문 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NBA를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셀틱 프라이드라는 그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셀틱의 선수들이라면 가져야 할 어떤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라든지 강백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강백 프라이드라는 표현을 좀 써볼까요? 어떤 모두가 어떤 강백 프라이드를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게임 중에 집중하고 또 라인 시비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냥 한 포인트 주라고 선배님들 항상 말씀하십니다. 강백은 그렇게 깨끗하고 그런 경기를 한다 이런 항상 가르침을 하고 계시고 경기는 항상 진지하게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강백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게 오늘 저희 강백 클럽을 소개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게임이 지금 타이브레이크 진행되고 있나요? 이 게임 제가 지금 며칠 지나서 이 게임 아마 타이브레이크 갔던 거 지금 타이브레이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브레이크 매치 포인트인가? 하여튼 장희웅 선수 서브 넣고 있고요. 아, 네, 이지에러. 강백 클럽 칭찬 신나게 했는데 좀 이지에러 나오니까 조금 그러네요. 지금 아마 이 당시가 이제 아닌데 이게 두 번째 게임이었나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체력적으로 지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타이브레이크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네, 로브 조성관 선수 스매싱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아주 강하진 않지만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자, 역크로스 앵글. 아, 벗어났나요? 네. 그러나 여전히 매치 포인트. 안용수 선수 서비스. 저기 걸어가시는 분이 이덕구 고문님이세요. 지금도 이렇게 항상 나오셔서 운동하시고 아주 젠틀하시고 너무 좋으십니다. 아버지 같으시고. 자, 매치 포인트. 아, 강력한 네. 게임 셋. 장희윤, 조성간, 승리.